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9절 말씀을 우리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까지 주님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군생활하면서 처음 만난 목사님, 그 목사님은 평생 제가 잊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한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당신께서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셨고 건축도 세 군데 나셨어요. 마지막 건축하신 교회가 일동 감리 교회인데 그 교회도 후임자를 아들 목사님한테 넘겨주지 않냐고 전혀 상관없는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교회를 맡길 만큼 그 삶이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정말 닮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75년도에 77년도까지 이렇게 백골사단 그 신술리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신술 감리교회에 출석한 사병들 가운데 주회종이 계신 분이 17명이세요. 단 한 번도 뭐 주회종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 목사가 되라 권면하신 적도 없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목회 현장을 그 삶의 자리를 보고 그 많은 사병들이 정말 믿음 있던 사람들 군대 가서 믿음을 팔아먹는다 그러는데 오히려 정말 믿음이 오히려 정말 견고해져서 주회종이 돼서 참 여기저기서 목회 활동하고 있는 그 소식을 가끔씩 전해 듣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셨죠. 그 사이비와 이단들. 사이비는 비슷하긴 한데 다르고요. 이단은 말 그대로 다른 입자 끝단자 끝이 달라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심판주래요. 그들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할 것을 주님이 예고하셨는데 가슴 아프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언젠가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제가 택시 전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거의 3년 가까이 택시 손님들 중 한 3분의 1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티크리스트 자녀에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힐난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민망하기도 하고 듣기가 거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마다 귀담아 들을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한 30개월 가까이 들었던 내용들을 종합 발췌해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들만 보는 신문이 있어요. 목회자 사모신문인데 설동홍 목사님이 발행인이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느닷없이 기고를 했습니다. 택시전도하는 목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효성동에 있었죠. 열방교회 담임 목사인데 택시를 하면서 내가 들었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는가? 그리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원고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편집국장님한테 손대지 말고 그대로 실으라 그랬대요. 그게 인연에 대해서 지금 여덟 번째 제 기사를 소개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죠. 이유는 난 안 합니다. 삶의 본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이런 곳이 교회라면 나는 다니지 않겠다. 참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통해서 미리 읽어주셨거든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 주님이 선포를 하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신데 왜 화를 선포하셨을까? 목적은 단 하나죠.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통해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은 바로 그 주님의 그 저주장이거든요. 25절에도 보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정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강원도 동해시에서 교회를 건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건축을 한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주문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인데 제가 개척을 그 당시에 여섯 번째가 할 텐데 목사님 개척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담임 목사님이 미국으로 떠나고 없고 성도들만 일곱 여덟 명 있는데 우선 여기 와서 제대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동해시 바람동으로 찾아가 봤죠. 가봤더니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창고를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벽돌로 지은 창고도 아니에요. 옛날에 브로크라고 있죠. 바람이 불면 뭐 바깥 냉기가 다 들어오는 그런 교회예요. 한 17년 된 교회였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만든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의미 있겠다, 보람 있겠다 싶어서 제가 부임을 하면서 첫 메시지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아름답게 건축합시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건축이 되는데 뭐 성도들이 헌금할 여력이 있겠어요.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뭐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또 카드로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석 달 반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 같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근데 실상은
빚이죠. 그 어려움이 한 7, 8개월 되니까 제 치아가 깨끗한데 치근이 다 사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대 초반밖에 안 됐었는데 틀니를, 부분 틀니를 7대 할 만큼 스트레스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울 명일동에 있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처음부터 개척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 목사님이라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내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재산권 다 넘길 테니까 여기서 정말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5년만 목회하다가 떠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새벽에 3시 반에 출발해서 4시 한 5분쯤 도착을 했어요.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뵈려고 했더니 부목사님들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요, 약속 안 했습니다. 이 시간에만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이런 식으로 만나보십니까? 아, 이런 시야에 거절하는 거예요. 잠깐만 뵙고 인사만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됩니다. 단호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 내가 듣던 얘기하고 실상은 다르구나. 편지도 썼었고 분명히 그 편지가 전달은 됐을 텐데 이렇게 차단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오해를 했구나. 굉장히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바로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하고 실상은 다를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그 교회도 이제 세습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단에서 교계에서 큰 무리를 일으켜 말았습니다만 그 목사님을 제가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과 대절의 겉은 깨끗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렇지 않다라고 장담할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27절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주의 종들이 있고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참 부러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 당시 젊은이들이 아 목사가 되면 이렇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을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머리가 좀 비상한 친구들이 신학교 들어가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 받은 그런 부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느 부류의 사람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겠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모두 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이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안수지사님이 되건 권사님이 되건 장로로 장립이 되건 그것을 바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 그것을 참 깨달아서는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들어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럴지라도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자리고 그런 목회라면 과연 그날에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할 수 있는 공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구절 말씀 과연 이렇게 사도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있다면 직분자가 있다면 그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단순히 은행일치가 아니라 은생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삶 자체가 그 믿음과 하나 될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누구에게보다 그 사람에게 먼저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믿음의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보의 한가운데 구원받은 바른 가치관이 생겨나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주님이 정말 책망하고 지적하는 문제점 투성이지만 올바른 가치관이 생겨나고 나면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말씀대로 바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최근에 어느 충청도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전해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을 했고 교회가 참 크게 부흥이 됐어요. 이제 그분이 나도 나이가 같아가지고 올해 이제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게 뭐냐면 퇴직금을 얼마 드리기로 근데 아직 은퇴는 아직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새로 재정을 맡게 된 장로님하고 단 두 분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될 그 퇴직금을 뭐 3억 몇 천인가 그걸 갖다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성도들이 시험거리가 된 거죠. 놀라웠던 거죠. 상처를 받은 거죠. 아닌 말로 십수년, 20년 이상으로서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 교육 다 시키고 유학시키고 정말 생활비 넉넉하게 한국교회 특성이 그래요.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면요 성도들 누구보다도 주의 종을 잘 선대합니다. 대접하기를 즐겨합니다. 정말 대우해 드리면서 거기서 기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상당히 그런 풍성한 대접을 받은 교회인가 봐요. 그런데 퇴직금이 뭐가 급해서 아직 은퇴도 안 했는데 미리 받았느냐 그것도 성도들과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다.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사도바울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평생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사실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마무리하는 무렵에서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면 비단 그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수도권에서도 큰 교회들 엄청난 사건들이 많잖아요. 몇 억이 아니에요. 몇십억. 그리고 뭐 사택도 그렇고 평생 그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법적 분쟁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과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회의가 들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일러주셨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저희는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먼저 보낼 수는 있거든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만큼, 해외 선교단들 후원하는 만큼,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푸는 만큼, 그것은 바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미리 자기의 분깃을 보내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해서 일어날까? 뉴스를 통해서 그런 큰 교회 사건들 한번 보도되고 나면 교회 이미지는 그냥 추락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택시를 하다 보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택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 저는 굉장히 참 보람되게 계속 택시를 합니다. 아니 교회 돈 많지 않아요? 교회는 다 돈 많은 곳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입니다. 사건 사고 한 번씩 터지고 나면 모든 교회가 돈 많은 줄 알아요. 실제로 택시를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3,000명 넘고요. 대리 운전이나 택배기사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 합하면 한 8,000명 된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 제가 출연했을 때 PD들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택시 손님들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아무튼 유튜브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따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본이 될 만한 분들의 그 기부하는 행위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일평생 번 돈, 쉽게 번 돈도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번 돈, 뭐 20억을 전액 사회에 환원한다고 맡기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믿는 자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내 삶의 마지막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의 종들 향해서 베드로가 권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는 하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작은 목자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종들 역시도 선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가르치려 드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야말로 먼저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성도는 자동적으로 앞서가는 양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한국교회 또 어떤 좀 좋지 않은 특성이 있었는 거 아니, 기도 좀 한다는 그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널 택했다고, 넌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또 자기만 서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갖다가 또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하는 그런 일들이 70년대, 80년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서원은 돼 있는 상태고 그 아들은 전혀 생각도 없고 뜻이 없었는데 어머니의 서원 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마다 그냥 막히고 실패를 거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부득이함을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하는 그런 목회라든가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더구나 베드로의 권면처럼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이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돈 때문에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즐거운 뜻으로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거든요. 제가 한 24년 동안은 열심히 세미나 다니면서 새롭게 배운 그 성경 지식들,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 들면서 한 24년 목회를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전에 정말 내가 깨닫고 이론까지 개명하고 난 다음에는 가르치려 듣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런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가르치려 드는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는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막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난다면 그들이 그 삶을 택하든지 택하든지 않든 그것과 무관하더라고요.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들의 복의 분량에 따라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괜히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그런 걸 권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 정말 가르치든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은 동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 동서노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목회자들 몰리를 하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올릴 때마다 갖기로 했거든요. 1월 달인가 12월 달 가졌을 때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한 15명이 거의 다 간증을 했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는가 하니 처음 신술 강림회에서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그 간증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것을 나누면 모두가 다 도전도 받고 그래 나도 한번 저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다짐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자세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무리의 본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그가 떠날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자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떠나면서 이 고백을 했을 때 목을 으금막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는 것을 정말 아쉬워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은퇴를 한다면 그 파장효과는 어마어마할 텐데 그 목사님을 정말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은퇴자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출연하게 될 텐데 왜 그런 마음들을 갖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동시에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문 닫기 싫어가지고 택시가 시작됐지만 그 택시 전도가 시작된 것이 저는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여정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어졌고요. 사실 저는 잠을 참 잘 자요. 벽에가 머리에 닿으면 3분 안에 그냥 꿈나라로 가버립니다. 택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그래요. 택시하고 난 당신은 벽에가 머리에 닿으면 1분 안에 꿈나라가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만큼 참 몸으로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시간 자고 나가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증거들이 있으니까 지치지 않냐고 끊임없이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멋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이 낙은 인생을 떠날 터인데 그날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부끄럼 없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야말로 묵묵히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달려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 1일 교통사고가 나서 2주간 스마일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오늘날 교통법규 보상 체제가 조금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난 그 차를 제가 들이받았으면 8대2 정도 되는데 내가 그 차를 부딪히지 않고 피해가지고 다른 사고가 났기 때문에 6대4래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 부딪혔으면 그 운전자는 많이 다쳤겠죠. 저보다 훨씬 더. 근데 아무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제가 이마에 상처난 것이 눈에 보일까봐 굉장히 마음이 쓰였는데 감사하게 여기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캄플라시가 좀 되더라고요. 물론 자세히 보면 흉터가 보이긴 하는데 은혜 가운데 아무튼 그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더욱더 택시 전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열방교회 말씀 특강 가운데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이것만큼은 꼭 한번 숙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손님들 가운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종교는 다 똑같죠. 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그 특강을 해놓은 게 올려가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때 귀한 예물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드린 성규절이 있습니다. 원금 각지에서 보낸 귀한 성규절도 있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11조와 모든 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풍성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애하는 삶의 자리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갚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